안녕하세요. 저희는 목소리 뽑아내 이겼습니다. 저희는 멍청이 펑크 밴드 이디어츠고요. 이제 여느 펑크 밴드들이 그러하듯이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고 모든 차별과 폭력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노래를 하는 그런 펑크 밴드입니다. 리더이자 기타를 치고 있는 고 보컬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최효근입니다. 네, 저는 이디어츠의 기타 보컬 하고 있는 윤준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디어츠에서 베이스 치고 가끔 코러스 넣고 그 외에 각종 IT 작무를 하고 있는 로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디어츠에서 드럼을 치고 있고 그리고 앨범 커버를 그리고 있는 박태용입니다. 멤버들은 일단 제가 맨 처음에 이디어츠랑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셋이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초창기 이디어츠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멤버가 이제 뭐 다른 일들로 이제 그만두게 되고 뭐 다른 사람이 필요해지고 뭐 기타가 더 필요해지고 그럴 때 제가 한 명씩 한 명씩 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뭐 더 자세히 하자면 저기 이건 각자 어떻게 제가 섭외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학교 경기대학교에서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불구하고 합주실 계속 가서 놀다 보니까 이제 효근이랑 조금씩 이제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효근이가 여행을 많이 다녀서 여행을 어떻게 간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형 밴드하고 있는데 드럼을 쳐주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밴드 하는데에서 봤는데 좀 제가 안 해봤던 그런 밴드 스타일이라 흥미도 가고 해서 이제 그때 제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들어왔는데 원래 이 친구하고는 제가 2012년 정도부터 이제 홍대에서 엄청 공연을 많이 봤던 사이거든요. 그냥 그날 평일이든 주말이든 공연장 가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친해지고 맨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그 돈을 받아가면서 회사 지원금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더니 베이스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2016년 정도부터 합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건너서 이름만 아는 사이였는데 그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그 친구의 회사 밴드의 공연에서 끝나고 뒤풀이자리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우연히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냥 하고 말았는데 거기서 어쩌다가 이제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 했는데 학교 밴드 에서 기타 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 이 밴드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밴드에서 기타 칠 생각 없냐 그래가지고 저 못 치는데요 그랬더니 아 괜찮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술김에 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진짜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그 데모 있었는데 그거 들어보고 재밌겠네 그러면은 같이 해볼까요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왜? 아 이건 그거 말하면 되지. 왜? 아니 괜찮지. 가격 하던데 사람들이. 아니 예전에 클럽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계시던 분들이 막 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외국인이셨나? 한국인이셨나? 외국인인데 생기고 외국인인데 민증이 있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근데 그분이 막 흥이 나가지고 갑자기 무대에 돈을 쫙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돈을 뿌렸는데 1,000원짜리 5장. 처음에 솔직히 조금 약간 기분 나빴는데 약간 그게 만 초록색이나 이제 주황색이었으면 아 기분 안 나빴을 텐데 아니 1,000원 파란색 5장을 뿌려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런 안 죽을 수도 없고 주섭주섭부터 5,000원 벌었다 해 이런 거 막 하긴 했는데 그걸로 그냥 터프하게 삼지 않아. 아 맞지 맞지. 예, 저는 자고를 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합니다. 저는 이제 와이프가 해준 거예요. 와이프가 해줘서 계속 꾸준히 머리를 이렇게 지금 색깔을 유지하고 있긴 해요. 그 얘기해줘요. 뒤에 배경 색아나왔다 처음에는 이제 이 초록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었고 이런 색깔이었는데 이제 그 고인물이랑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딱 공연을 했는데
근데 온라인 공연이었어요. 근데 온라인에 이제 채팅이 올라오는데 너무 고생해셨나봐요. 머리가 없으세요. 왜 머리가 안 보인다고. 배경이 노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하이에스처럼 이렇게 많이 보였던 거예요. 보이니까 이렇게 없이 여기는 노랗게 아 안되겠다 색깔이 변했다 해서 이제 초록색으로 입혔는데 다음 장면에 갔더니 거기 배경이 또 초록색이에요. 그건 똑같이 돼가지고 야라 모르겠다 그래서 네. 졸지에 탈모 있는 거 가끔씩 그래서 이제 제가 모자를 쓰는데 요즘 최근 계속 모자 썼는데 노란색 모자를 쓰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이뻐서도 있지만은 이게 때때로 바꿔가면서 노란색 됐다 초록색 됐다 저 서쪽 한국인인데 네. 서울 춘놈이 서울 저도 서울 아니 서울 아니 저는 구미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구미 전 전라북도 익산 사람입니다 굉장히 두산입니다 이거 좀 외색이 짙어가지고 다들 좋아하는 음악 팬들이 일본의 펑크 밴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친구가 거의 곡을 쓰는데 그 블루아치? 그런 팀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의 색깔이 그런 이제 옛날 그런 청춘 느낌이 나는 노래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일본 느낌 만나고 엄청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너? 스스로? 그러니까 저의 꿈은 약간 언제나 말했듯이 저는 SM, JYP, YG에 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특이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좀 진짜 공기 없이 소리만 막 갖다 때려 박는 느낌? 저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기 소리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한 건데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그거를 되게 다 뭔가 특징처럼 받아들여 주시고 막 막 목소리가 막 다 막 이렇게 뚫고 나오고 막 가사가 다 들리고 막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해주시니까 저는 감사하죠. 뭔가 이제 귀에 딱 때려박는 느낌이. 말해 뭐하겠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정말 오타쿠들 모여가지고 넷이 모여가지고 저희는 오타쿠 팬들입니다. 넷도 오타쿠입니다. 네. 게임을 사서 모으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게임을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게임 모으는 게임. 게임 모으는 게임. 저거 했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그래서 요즘 아는 이제 유치전 동료들한테 욕 먹고 있습니다. 게임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게임을 하실 거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플레이하라고. 게임은 저는 본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제 본업이 이제 덕질이라서 여가 시간에도 코딩을 하고요. 회사에서도 코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플스 게임은 페르소나 5. 페르소나 5 제일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는데 한때는 러브라이브 오타쿠였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덕질을 했는데 그게 극장판을 하면서 우리는 끝납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극장 가서 한 열몇 번 보고 와 러브라이브 열몇 번인가? 네 똑같은 영화를 열몇 번 봤어요. 열몇 번 보고 그러고 이제 그건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다 본투비 오타쿠다 저는 일본 문화 만화부터 해서 만화 게임 영화에서 모든 걸 다 사랑하는 과연 일본에서 뭐 불러주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저희 밴드의 지금 원대한 진짜 꿈입니다. 다들 워낙 일본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일본 문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곳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공연을 한다면 진짜 얼마나 꿈만 같을까 그런 얘기를 되게 평소에도 많이 해요. 지구 멸망. 지구 멸망. 또 아니면 뭐 한 명이 자연산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는 막 딱히 갈등이 없어요. 저희 네 명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명이 다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유하고 그냥 이렇게 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성격이라서 정말 뭐 갈등이랑 다시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오래 문제 없이 갈 수 있나? 그리고 약간 이쪽 태용 오빠가 살짝 솔직함을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밸런스가 잘 맞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뭐
이거는 가끔 한 번씩 이제 곡을 써봤어요. 근데 곡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제 태영 오빠가 이제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소름 끼친다. 제가 정말 심혈을 다해서 노래를 만들어 왔는데 태영이 형이 그때 소름 끼친다라고 해가지고 미안해. 그러면 태영하고 이제 잘 받아들이고 네, 저희끼리 네. 의견을 잘 그렇게 용인하는 편이라서 그 곡이 근데 우리 나름 최고의 인기곡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아, 그 네. 처음 가졌을 때 소름 끼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치고 또 이제 갖고 와서 집단지성으로 또 살짝 고치고 해가지고 좋게 만들었죠. 근데 그런 거 필요해요. 맞아. 네. 보고 네. 계속 생각하고 있어 미안하다고. 그렇게까지 말 안 했는데. 아니 근데 덕분에 네, 괜찮아졌잖아요 노래가. 노래가 괜찮지. 더 이상 소름 끼치지 않잖아. 어, 절대 안 끼치죠. 좋은 거죠. 네, 그런 건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팀 밸런스가 되게 잘 맞아가지고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모두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이렇게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이렇게만 나아갑시다. 오. 먼저 한번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아 참고로 혼자만 술을 먹고요. 저희는 술을 안 먹어요. 네, 저희 지금 이것도 약간 잡소리인데 원래 이렇게 태용이 형은 술을 되게 잘 먹는데 우리 저희 셋은 술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태용이 형이 맨날 아쉬워. 이제 나는 자기 반성인데 아 제발 곡을 꼭 써오겠습니다. 이건 저도 약간 하려다 말았는데 됐다 곡 좀 써오세요. 하고 싶은 말. 제가 지금 직장이랑 밴드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제 스케줄 때문에 일정을 조율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다들 군말 없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아까 효근이가 얘기한 대로 이대로만 가도 좋겠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진취적으로 하면서 더 멋진 무대, 더 큰 무대를 나가고 싶다 라는 열망이 있다라는 거를 다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어. 열망이야. 저는 뭐 아까 뭐 JYP 이런 이라고 내년에 할 수 있으려나? 정규 일집은 열심히 해봐. 곡을 써봐야 써보겠습니다. 곡을 써보셔야 정규 일집을 낼 수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곡으로는 정규 일집을 내죠. 지금 저희가 출시한 이제 싱글로 낸 노래 말고 아직 녹음을 안 한 노래가 두 개인가? 우리랑 리멤버 맞지? 그 두 개를 내고 그 다음에 노래 몇 개를 더 해가지고 그냥 정규를 내자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그냥 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플랜은 잡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보면 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년에 뭔가 계획이자 희망이라면 그럼 이대로 공연 많이 하면서 좀 더 큰 무대? 약간 내년이면 그래도 코로나도 이제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해서 공연 큰 공연 뭐 좀 작은 페스티벌부터 큰 페스티벌까지 이제 좀 하게 되는데 저 목표이자 계획은 페스티벌에 한번 나가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저희 회사의 IT 장무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회사니까 그 저희가 홍대 클럽 공연 한 데이터를 다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동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하면 한 80번 정도를 공연을 한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면은 내년 한 여름 되기 전에 100회를 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제 100회 기념 공연을 한번 좀 크게 열어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 건강하게 건강합시다. 내년에도 건강합시다.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해야 내가 드럼을 열심히 쳐가지고 그쵸, 건강을 챙기죠. 밴드는 무조건 꾸준히 정말 이게 막 잘 안 되더라도 정말 그냥 꾸준히 그냥 이어나가는 거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진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을까요? 존버가 답이다. 네 맞아. 존버 정말 존버밖에 없습니다. 존버가 답이다. 네. 일단 시작하시고 네, 존버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멍청이 펑크 밴드 이디어츠 락큐 채널 사랑해 주시고 저희 채널도 있으니까 저희 인스타그램, 유튜브 하고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 저희 노래들 많으니까 열심히 조회수들
그럼 스트릭 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꾸준히 정말 되는 대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밴드 활동 말고도 인디 스트릿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뭐 제가 씬에 기여도 하면서 저희 밴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보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시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해버려가지고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 꼭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네, 그리고 공연은 라이브 공연이 최고니까 공연 나중에 좀 코로나 좀 줄어들면은 공연장에 오셔서 공연 저희 공연도 보시고 다른 이제 뮤지션들 공연도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